첫 번째 기업 어디일지 정말 기대되시죠?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유 시스템인데요. 유 시스템은 어떤 곳일지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이곳은 어떤 곳이죠? 아, 저희는 이제 유 시스템이라는 업체인데요. 네네. 저희 유 시스템은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네. 3D 모델이랑 3D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거기서 만들어진 3D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시뮬레이션 영상이나 네. 발전소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VR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 VR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의 그러면 특별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은 그 현장 실제로 가지 못하는 곳에 네. 가지 못하는 것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이제 PC나 이런 VR, AR 컨텐츠를 이용해서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도 바로 이 발전소에 대한 데이터나 운영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 발전소까지 가지 않아도 그럼 운영할 네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나 싶은 그런 일인데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시스템은 이제 인터넷 웹 기반의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한 발전소의 가스터빈 운영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발전소에 대한 그 가스터빈에 대한 네. 센서 데이터를 세 가지를 부착을 해놨고요. 네. 이 센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주고 받고 확인을 할 수 있고 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네.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바로바로 아, 바로 조치가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요. 신발 한번 나왔을 것 같고요. 어? 신발 한번 나왔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운동 중인데. 클로핑 해도 돼. 클로핑. 4K니까 상관없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자, 준비.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그냥 펜 한 갖고 쭉 따라봐. 네. 준비. 카메라. 이거야? 오케이. 큐. 네, 다음 기업은 바로 이곳입니다. 부곡 스테인레스인데요. 어떤 곳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인발, 열처리 인발 가공업체로서 네. 1차 제조업으로 파이프, 환봉, 그리고 스테인리스 이형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열처리까지 저희가 다 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회사 안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생산 품목을 보면은 네. 이형제랑 사각하고 육각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것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쵸? 그렇습니다. 이건 뭐죠? 아, 이게 이형제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자동차로도 자동차 산업 쪽에도 사용하고 네. 방산업체랑 반도체 지그라고 해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품목인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곳 부산 녹색기업 공동관뿐만 아니라 정말 네, 부산 국제 환경에너지 산업존에서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직접 백스코를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방송으로 만나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함께 하시죠. 자, 다음 기업은 바로 이곳 테라바이오입니다. 테라바이오는 어떤 기업일지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이 테라바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대표이사 노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테라바이오는 어떤 기업일까요? 아, 저희들은 그 미생물 발효 방식을 이용을 해서 그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네, 다량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즉시 배출, 처리가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어떤 제품일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안에 보시면 네. 저희 미생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보이는 요 음식물 수거함이 네. 약 100kg 정도 되는 그 용량을 지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에 두 통, 네. 그러니까 약 한 하루에 200kg을 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처리 효율은 98% 정도 됩니다. 그 국가 공인 시험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아, 국가 인증을 받은 98% 정도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란 네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루에 20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을 하면
한 4kg 정도의 부산물이 나와요. 그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 네. 200kg를 넣었는데 4kg의 퇴비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네, 퇴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또 저희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네. 점이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또 이것만의 특별한 점이 또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요 엔드 유저분들이 사용하기가 이런 큰 제품들은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그렇죠. 뭐 어떤 경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다든지 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어떤 뭐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서 또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다 관리를 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 유저분들은 전혀 손대실 필요가 없고 또 이 제품의 특징은 저희들이 원격으로 이게 기계 작동 상태라든지 운전 상태, 처리 상태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저희들이 회사 PC에서 또는 핸드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또 운전 조건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 원격으로 저희들이 운전 조건까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네. 첨단 시대에서 굉장히 알맞게끔 원격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아주 똑똑한 제품을 만나봤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제품 어떤 제품이 있을지 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만나볼 텐데요.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려? 네. 아, 이제 들려요. 아, 아까 내 작동 좀 할 수 있냐고? 아, 다시 할까요? 다시 빨리 가자. 네, 다음 제품은 만나러 가볼 텐데요. 다음 제품을 다음 제품은 국제환경기술로 가득한 이곳입니다. 이 빨간색의 외관부터 굉장히 와닿는데요. 어떤 곳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회사는 그 가축 분뇨를 재활용해서 비료로 만드는 그런 설비 공정을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네. 아, 직접 자체 개발하고 예. 제작을 하신다는 예. 말씀이신데 예. 어떤 제품일지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저희가 지금 네. 대표적인 제품은 고액분리 장치라고 네. 그 가축 분뇨가 고형물하고 액체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 이걸 1차로 탈수해주는 장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예, 고체는 고체대로 분리해주고 액체는 액체대로 분리를 해서 예, 고체는 또 다른 발효 공정을 거쳐서 비료로 만드는 기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분리된 액체는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액체 비료화 공정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액체 비료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발효하는 이러한 장치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시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할 때 이제 악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뇨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특히나 네. 가축 분뇨는 사람 분뇨보다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 이거 맡으면 아 깜짝 놀랄 정도의 아, 그런 냄새가 심한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저희가 탈취 설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완전히 거의 뭐 평소에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저희가 낮추는 기술을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향후 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 네. 네. 아, 저희가 비료로 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굉장히 거북함이 강했는데 네. 이 탈취기를 통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것만이 또 특별한 점이 꼭 있을까요? 저희가 뭐 기존에는 이제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미생물 공법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이제 빛 관련된 기술을 응용을 해서 발생되는 폐액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일반적인 악취 제거 시스템하고 좀 많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폐액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정말 많은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재활용이 가능해서 저희가 굉장히 더 편리하고 또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기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을 만나러 가볼까요? 바로 푸드시큐브인데요. 푸드시큐브는 어떤 곳일지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푸드시큐브는 어떤 곳일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음식물 처리기를 전문 생산 판매하는 곳이고요. 네. 액상 미생물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온 곳을 물로 전환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의 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곳입니다. 아, 음식물 쓰레기를 물로 바꾼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음식물 쓰레기가 물로 바뀐다니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한번 직접 볼 수 있나요? 네.
진짜 볼 수 있다고 지금 하니까 이곳은 돌아가고 하겠습니다. 있는 장면이고요. 네. 예전에는 미생물이라고 그러는 것을 물로 전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음식물과 함께 바위 밑으로 이제 전부 다 배출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 담채라고 그러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기술이 급발진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는데 이 안에 이용 속에 보이지 않는 구멍들을 수천 개씩을 뚫어놨는데 이게 미생물들이 기구하고 살고 있는 집입니다. 네. 곧 물이 밑으로 내려갈 때 저 밑에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저 타공판이라 하는데 네. 저 구멍이 과거에는 상당히 넓었었기 때문에 저기 보이시죠? 그렇게 작은 구멍 속으로 음식물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아주 작게 된 것들만이 나가게 되니까 물과 함께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때 미생물이 함께 따라 내려갔었는데 네. 따라 내려가지 않고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음식물을 파괴하고 분해하고 나누고 자르고 잘라서 네. 물리로 전환됐었을 때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네. 겁니다. 기존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서 1차 처리를 하고 다음에 2차, 3차 처리를 해야 된다는 단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끝나니까 너무 편리한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2차, 3차로 뭔가 하지 않아도 한 번에 바로 처리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만의 또 특별한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는 기계라고 그러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들이 AS가 안 된다. 그렇죠. 특히나 너무 비싸다 좋긴 좋은. 그렇죠. 맞아. 비싸면 저희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편의 사용 위주로 저희가 더 고객들 위주에서의 마케팅을 구현하다가 보니까 전면 렌탈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기 같은 경우 월 평균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사용을 하셔야 되는 금액들을 사용하시는 업소에서 쓰는 네네. 기계예요. 그런데 저희가 렌탈을 한 50만 원 정도로 풀어놓으니까 과연 그들 기존에 비해 가지고서 경제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인데 편리성은 이제 보너스가 됐죠. 그러다가 보니 그 과거의 음식물 처리기의 개념 속에 제일 커다란 문제는 냄새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냄새가 가장 안 좋죠. 맞습니다. 음식물을 하면.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 기계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을 닫았다. 네. 이 상태가 되면 냄새가 일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네.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렌탈 가격으로 있습니다. 가격도 잡고 또 이렇게 냄새까지 나지 않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기업은 바로 이곳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인데요. 이곳은 어떤 협회인지 제가 한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어떤 업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네. 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입니다. 네네. 예, 사단법인 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는 그 음식물을 감량하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들의 단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감량해주는 협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감량해주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런 업체들의 모임. 네, 이곳만의 특별한 점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점은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발생지에서 그거를 다 감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거를 가장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감량할 수 있는 기계들의 모든 것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부회장님 이리 오세요. 조금 있다가 부회장님 모시고 네. 바로 인터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감량기업회 부회장님이세요. 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네,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라든지 네. 또 다중 공동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어떻게 환경에 맞춰서 네. 처리하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협회에서는 어느 한 곳만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업소의 여러 가지 형태, 어떤 데는 미생물, 네. 어떤 데는 분쇄건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각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든지 그래서 환경을 좀 맑게 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네, 이곳이었습니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였는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감량을 도와주는 감량협회와 또 이런 업체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곳인데요. 다음 업체는 바로 주식회사 우람입니다. 주식회사 우람은요, 어떤 곳일지 제가 다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우람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혹시 이곳은 어떤 곳일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저 음식물 네. 종량 감량기 업체입니다. 아, 음식물 감량 업체라는 예,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저 이 죄송합니다. 일로 왔었습니다. 아, 네, 네. 여기는 저 지금 뭐 각 아파트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RFID 종량기 기능의 감량기를 같이 접목에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어차피 아파트에도 카드를 대면 투입구가 열립니다. 아, 네. 저희 아파트도 이렇게 예, 진행되는 시스템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안에가 내부가 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 구조입니다. 네네. 그리고 냄새가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아, 네.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점이 굉장히 예, 좋은 것 내부가 보이지가 않으니 주부들이 불쾌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닫으면 입구가 닫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게가 이제 측정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아무것도 넣질 않았기 때문에 0kg가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교반을 합니다. 네. 음식물이 이제 교반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한 보름 동안 여기서 숙성을 시키 가지고 바로 퇴비로 네.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감량기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쓰레기가 아니라 퇴비로 변해서 농작물에 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저희 환경에도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이거 특별한 점이 또 있나요? 아, 저희들이 국내 유일하게 전자저울 형식 승인을 받은 업체고 네. 모든 데이터가 환경공단에 전송이 네.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주부들이 환경공단에 접속을 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버리는 양을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버리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 에서 요원들이 휴대폰 어플이 깔려가지고 아, 네, 네. 이제 알람이 계속 도는 거죠. 고장 유무가 아, 실시간으로 네. 파악이 되고 네. 그걸 이제 저희들이 휴대폰에서 아니면 관제에서 제어를 합니다. 네. 전 세계 어디든지 기계를 전 세계 어디든지 제어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전 세계 어디에서도 편하게 휴대폰으로도 원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업체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양한 것, 본인에게 맞는 것을 또 살펴가면서 어떤 제품이 맞는지 또 어떤 제품이 있는지 또 체크해 보시고 또 친환경을 위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기업은요, 바로 이곳입니다. C2C 소세라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C2C 소세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회사는 그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투자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C2C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구형 광활성탄 촉매. 그러니까 활성탄, 구형 활성탄에 촉매를 담지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 제품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활성탄이 이제 유해물질이라든가 유해가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흡착을 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산화티타늄이 UV 조사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공기청정기를 예를 들면은 뭐 프리필터, 미드필터, 헤파필터 이런 식으로 있다가 요즘에 그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네, 유해가스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활성탄 필터를 달고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촉매 필터를 달아요. 네, 근데 네. 저희는 활성탄하고 그 촉매 필터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소재예요. 오, 네, 그리고 그 소재 혹시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네, 소재를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소재를 보시면은 동글동글하죠? 네, 동글동글하네요. 그 볼펜 신만하죠? 아,
네네. 네. 생각보다 눈에 다 입자가 보여서 신경 네, 같아요. 네네네. 네. 이게 그 30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고요. 네. 이 속에 이제 그 티타늄, 그러니까 산화 티타늄이 약 6%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은이라던가 이제 구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그런 금속을 바꿔서 담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항균, 뭐 네. 이제 항균 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런 거에도 이제 그런 것들도 얘네들이 흡착을 해가지고 분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아, 바이러스까지 흡착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속에 있는 기공의 크기가 네. 그 바이러스도 충분히 흡착할 수 있을 만한 금의 그런 기공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이게 흡착할 수 있을 만한 기공의 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눈에도 이 동글동글한 점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일단 네. 저희들 뭐 메인 제품이고요. 네. 이 밖에도 방청제, 뭐 절상류, 뭐 세척제, 금속용, 네.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메인은 이거고요. 네네. 화학연구소에서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작을 해서 세운 회사고, 그리고 뭐 서울시나 포스코나 그런 데서도 저희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네. 회사예요. 네네. 네. 워낙 좋거든요. 소장님이 네네. 워낙 좋답니다. 여러분 네네. 한번 써보시랍니다. 소장님 혹시 이것만의 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금속을 담지했는데 금속을 담지하지 않고서는 네. 의약품으로도 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으로도 예, 가능한가요? 그 신부전증 환자들의 그 보조치료제로 네. 요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의약품을 쓸 수 있고요. 네. 현재 그 모 대기업에서 일본에서 그 원료 의약품으로 대부분 들여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 한 군데도 이름 말하면 다 아실 수 있는 예, 네. 거기서도 이것을 생산을 하는데 거기 그 생산 수요라고 품질이 그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희 프로세스가 이제 그들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대량으로 더 싸게 네. 좋은 품질로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소재 생산이 안정화되면은 이제 의약품 전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렴한 가격으로 또 대량으로 또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발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또 어떤 곳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와, 정말 한국에 이렇게 다양하고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다니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로 저희가 정말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바로 이곳. 네,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바로 다음으로 만나볼 기업은 로우 카본 H2L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혹시 이곳은 뭐 어떤 기업이죠? 저희는 이제 그 전라남도 강진에 이제 소재한 기업이고요. 네,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기존 그 CO2 이산화탄소의 그 저감 기술 같은 경우는 네. 톤당 포집 비용이 한 12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네, 네. 저희는 톤당 한 1만 원, 2만 원으로 그 저감 비용이 발생하는 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만 들어도 정말 15만 원에서 만 원까지 줄어든다니까 정말 굉장히 혁신적인 것 네. 같은데요. 지금 CO2톤당 그 환경 부담금이 지금 3만 원인 걸 감안했을 때는 네. 지금 12만 원, 15만 원 때는 사실 경제성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3만 원 미만대로 저희가 네. 개발을 해서 네. CO2 포집도 좀 경제성을 갖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경제성까지 잡았는데요. 또 이것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것만의 특별한 점. 네. 예,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화력발전소. 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해양 쪽에는 2030 프로젝트로 CO2 저감이 그 한 30% 정도 저감을 시켜야 되는데 네. 기존 기술로는 사실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금년 11월 16일에 그 국제 회사 기구인 IMO의 그 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이 CO2 저감에 대한 강제 규정이 이제 발생할 예정이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같이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이런 기업이 저희 예. 한국에 있다니까 정말 저는 든든한 것 예. 같습니다. 네, 정말 친환경적이고 또 경제까지 잡아서 정말 뿌듯한 기업인데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그린 메이크업 클린 에너지. 자, 다음 기업으로 만나볼 기업은요. 바로 현진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진 기업의 바이러스 살균기 공기 정화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바이러스 살균기 공기 정화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어떤 업체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게 바로 그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살균 및 공기 정화 장치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그리고 네. 학교에 되는데 20에서 50평 정도 들어가는 거는 이 보급형이고요. 네. 뒤에 보이는 게 중소형 개념인데요. 아, 네네. 예. 이게 지금 80에서 150평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의 그 원리는 네. 일반적으로 필터를 통해서 네, 여과가 네. 되고요. 네. 그 다음 단계 UVC의 살균, 네. 그리고 광촉매를 대포했던 걸 빛을 통해서 산화작용해서 좋은 공기가 나오는 네, 그 원리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네. 그 공기청정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장치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많이 네. 절감이 돼서 지금 이제 이게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온도입니다. 네. 그래서 300에서 1000 정도 ppm이 되는 게 가장 최적의 환경인데요. 네네. 저희는 이제 560 정도 네네.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네. 공기청정 바이러스 살균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이러스를 살균해서 지금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장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네. 이런 그럴 때일수록 또 이런 제품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0평까지라면 관공소에서도 참 알맞게 사용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학교 그 급식실이나 네. 네, 교실에 쓰는 거는 보급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급식실에 급식실 배치하고 해서 곳에. 활용을 하고 네.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곳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이사님? 저희는 그 지금까지 35년 동안 네. 수처리 쪽에 했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네. 연구 개발을 통해서 2년 전부터 네. 바이러스 살균에 관련된 장치를 개발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조달 등록이 돼서 내년도부터 정상적인 시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서부터 또 정상적으로 시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빨리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인터뷰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만나본 업체들을 보시면서 정말 많이 우와,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친환경을 생각했었네? 라는 생각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업체가 있었다니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직접 전시를 볼 수도 있고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설명을 직접 드릴 수 있게 더 좋았는데요. 다음으로 만나볼 업체 바로 이곳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체험을 하고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찾으라고 가서 네, 어떤 업체일지 제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어떤 업체일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친환경 생활 지원 센터고요. 네. 네, 녹색 제품과 환경 마크에 대해서 국민들께 홍보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친환경 마크를 홍보하는 네, 그런 네. 곳이군요. 네. 바로 이 마크인가요? 네, 이거 친환경 마크 환경 표지 인증이고요. 네. 일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고요. 환경성 같은 경우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여서 생산한 제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줄이면 저희도 굉장히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어떤 제품이 있을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네네. 제품을 전시를 해놓고 있고 네,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곳에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일단 녹색 제품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아니면 뭐 주방 아니면 욕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트나 이런 데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 네. 동네 뭐 생협이나 이런 데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네네. 물건을 구매하실 때 이 마크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런 마크나 이렇게 있는 마크들을 이렇게 친환경 네네. 마크가 나와 있군요. 네, 한 번씩만 확인을 하시면 네. 우리 뭐 유해물질도 줄어들고 그래서 몸에도 뭐 다 해롭지 않고 네. 그리고 다시 이것들이 폐기됐을 때 지구나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또 생산하는 분들께서도 네. 또 낮은 가격에 좋은 네. 제품을 많이 생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친환경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저희 안전도 잡을 수 있고 또 건강 또 환경까지 모든 걸 잡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인터뷰를 해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정말 많은 체험 현장이 또 더 펼쳐지고 있어서요. 직접 오셔서 이거 코로나는 저 멀리 하시고 이렇게 더 체험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는 자연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쓰레기를 너무 아무 때나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 때나 버리지 마시고 네. 좀 깨끗하게 생활을 합시다. 네, 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자원봉사까지 네.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업체는요, 어떤 업체인지 제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여러분, 요즘 태양광이란 말 참 많이들 들으시죠? 그 태양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집 햇빛 발전소를 만날 수 있는 바로 이곳 태양광 발전소에 제가 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곳은 어떤 곳을 하는 곳이죠? 우리 함께 에너지 전환, 우리 함께 그린 뉴딜 전이라고 네. 특별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네. 2020 엔텍의 주제관으로 이번 행사 이제 상징적인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바로 그린 뉴딜인데요. 메이크업 클린. 아, 고 그린, 맥클린. 네, 제가 실수를 조금 했네요. 네, 그린 뉴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곳 태양광 발전소.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여기는 이번 그 엔텍에서 이제 네. B2B를 지향하는 하나의 그 전시관 모델이라면 네. 우리는 이제 B2C, B2B, B2G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흥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 B2C는 B2C는요? 가짜뉴스가 이 굉장히 산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네. 여기 특별관에만 오시면 태양광을 가장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의 네. 요소로 인식하고 누구나 손쉽게 태양광을 베란다에 달거나 집에 올릴 수 있는 오, 이런 네. 것들을 익힐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랑 나눔 태양광 발전소 특별관, 초록 지붕 운동 특별관이라고 별도로 만드는 주제관은 바로 그린 뉴딜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놀려놓았던 공공정사의 옥상이나 주차장만 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내놓으면 한국전력이 사업비를 내놓고 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임대료 수입 외에 햇빛 장학금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제 나눔 사업을 펼치는 이런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으로 안내할 수 있는 특별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사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어떤 기업이 있을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요, 바로 어디일까요?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입니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어떤 곳인지 제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을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라고 이제 네. 뭐 원전 관련된 공기업들이나 아니면 중소 중견기업들 수출하는 데 있어서 뭐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지원을 도와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원자력 관련된 시장 조사도 대신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저희 옆에 부스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렇게 부스 설치하는 비용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외국 정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있는 원자력 좀 시설들 견학도 시켜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곳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특별한, 저희 협회만의 특별한 점이요. 되게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지인들과 약간 유창하게 소통을 많이 해드릴 수 있고요. 대신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원자력 관련된 그런 정부 인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셔서 이 기업들하고 한번 면담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네. 연락까지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약간 수출하는데 직접적인 약간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지 네.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시장을 나가고 싶은 마음은 많겠지만 해외 시장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이 언어라고 생각되는 네.
네. 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 부스인데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죠. 청우 하이드로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우 하이드로 부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곳은 어떤 기업이죠? 아, 저희는 1967년도에 설립하였고요. 펌프만 네. 전문적으로 설계, 제조, 그다음에 하자 처리까지 네. 여기 펌프 전문 메이커입니다. 네, 펌프를 전문으로 하시는 브랜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펌프는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네. 상하수도 처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과 관련돼 있는 네.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전 산업계에 다 쓰이고 있는 펌프고요. 네. 이 기계 자체가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이제 상하수도와 관련된 물처리. 그다음에 발전과 관련돼 있는 플랜트 쪽, 그다음에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쪽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요즘 해 또 중동 지역에 수출을 좀 많이 네.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이 한 60% 정도가 지금 현재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올해로 54년째 된 펌프 전문 메이커입니다. 네, 54년이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서 벌써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접수한 기업인데요. 네, 이것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이 한 가지 있을까요? 최초로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KS를 획득한 펌프 업체로서 네. 좀 펌프 업계에서 그래도 중선두주자로 네. 발돋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UAE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바라카 원전에 저희 펌프가 한 200여 대 이상 진출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국산화되어 있는 저희 품목이 또 가 있고요. 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품목 중에 저희가 국산화 개발을 세 가지 정도 품목 개발을 했어요. 뒤에 네네. 보시면 CCP도 있지만 네. 네, 그런 전문적인 저희들이 독자만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네. 원전에 진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런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가스기술공사인데요. 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아, 저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이제 가스공사의 자회사로서 네. 저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전담으로 하고 있고요. 네, 유지보수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정비를 주로 이제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또 신기술 개발을 이제 하면서 네. 저 이동용 액화 플랜트를 국산화 개발을 했고 네. 거기에 이제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네. 여기로 보세요. 아, 네. 천연가스 설비에 대해서 네네. 질소공유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신기술을 좀 홍보하는 입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신기술이라면 어떤 기술일까요? 저희가 이제 국산화 개발 같은 경우는 이동용에 대한 모듈을 액화 네. 천연가스 설비를 대상으로 지금 국산화 개발을 실증 단계에 있고요. 네네. 원래 이게 이제 해외 사업으로 좀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산화 개발을 완료한 네네.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럼 이것만의 지금 이 국산화의 특별한 점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좀 스몰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네네. 이제 국내에서 네네. 개발을 해서 해외 사업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게끔. 네. 예, 그럼 이송이 그렇게 쉬워진다는 예, 말씀이신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혹시? 특별한 점은 이제 향후 계속 네. 그 천연가스 설비라든지 수소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술 개발하는 데 좀 매진을 하고 있고요. 예,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기술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은 어떤 기업을 만나볼 수 있을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나볼 수 있을지 항상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전남 테크노파크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인데요. 네, 어떤 곳일지 제가 만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박성준 주임연구원입니다. 네, 네. 주임연구원님, 자,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뭘 하는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과기부와 전라남도청의 네. 지원을 받아서 3년간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네. 이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온폐열을 네. 버려지고 있는 그 저온폐열을 활용하여서 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농가에 난방에너지로서 그 열을 공급하는 네.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만의 특별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 플랜트가 대규모로서 네. 움직일 수 없고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컨테이너 6대로 분리해서 네. 이동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버려지는 폐열, 즉 중저온 폐열 150에서 180도 되는 온도의 그 폐열을 저희는 이제 추결 물질을 개발해서 여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농가에 열을 공급해서 네.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도 연구까지 한다는 정말 따뜻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만의 특별함이 있다, 난 이거 자랑하고 싶다 하는 혹시 있으실까요? 되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산화탄소 활용처를 찾는 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이산화탄소를 시설하우스의 농가의 작물에 광합성 원료로서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산화탄소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해 주셨다는 네. 그런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시설하우스에서 저쪽 네. 아래 사진을 보게 되시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 네.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면 작물도 크게 성장하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50% 이상 크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소득이 그만큼 크게 증가하는 거죠. 네, 농가 소득의 증가까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농가의 소득 증대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좋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업까지 정말 다양한 기업 만나봤는데요. 아, 정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한 곳이라서 저는 정말 따뜻하고 또 이런 많은 기업을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에서 또 생겼다면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내일까지 행사가 진행되니까 백스코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지금까지 이도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